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상큼하고 싱그러운 가을 아침입니다. 며칠 후면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추워지기 전에 전정을 맞춰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몹시 바쁘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화이트 핑크 셀렉스 전정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는 이 화이트 핑크 셀렉스는 지금 그 굵기가 근경이 그 22점이에요. 22점에 두목을 지하고를 1m에서 두목을 해서 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제법 된 녀석인데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화이트 핑크 셀렉스는 수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 뭐 3점대부터 20점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범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는 것이 FM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에서부터 전정을 해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지금 그 가을 전정이라 이게 봄에 하는 전정 같으면 원하는 수영을 그 정확하게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요. 가을 전정은 가급적이면 조금 길게 해서 지금 얘는 그 목대를 굵히기 위해서 지금 2년 정도 그 전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대가 좀 많이 굵어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잘라서 새순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얘네들의 몸통에는 자마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마에서 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순을 받은 후에 내년 가을쯤에 다시 한번 안으로 수환 폭을 줄여서 전정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부터 내려오면서 할 건데요. 지금 여기 금년에 자란 신초들을 약 한 20cm에서 자르면 겨울에 동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아이들은 겨울에 좀 얼어서 동해를 입습니다. 한 2-3cm 정도 줄일 생각을 해서 2-3cm 밑에서 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밑에서 이 숨은 자마들을 받아서 밥을 채운 다음에 가을에 다시 한번 전정을 해서 가을이나 내후년 봄에 전정을 해서 수영을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 얘네들한테는 지금 강전지예요. 강하게 전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TRU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TRU는 탑 앤드 루트죠. 그래서 지상부 위를 탑으로 보고요. 이 탑에서 너무 많이 자르기 때문에 뿌리에 비례해서 끌어올리는 양이 있는데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양이 있는데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TRU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전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얘네들은 강전지입니다. 얘한테는 녀석들을 전정할 때에는 축구공을 연상하시면서 밑에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중심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중심부를 향해서 수공을 연상하시고 밑에는 좀 짧게 해서 동그랗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핑크 셀렉스는 참 초보자들도 키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병해충에 강하고 내한성에도 강합니다. 이 버드나무과인데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겨울에도 동해를 저는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수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워낙 굵기 때문에 지금 내년 봄에 새순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굵은 가지를 짧게 잘라놓으면 치열료 문제가 안 맞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서 새순을 받은 후에 수영을 잡아가야 됩니다. 지금 위에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수구, 수관폭의 수구를 맞춰놓고 저 위에 아까 잘랐죠. 처음에 배를 향해서 그 위치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원형을 축구공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맞아가죠. 오가이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번지가이로 해서 천천히 하면 좋은데 촬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가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이를 쓰실 때는 좀 연습을 하셔서 이 팔 안에서 이렇게 팔 안에서 놓을 수 있도록 긴 데는 길게 잡고 짧은 데는 짧게 잡고 머리 위에서도 돌릴 수 있도록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어떻게 좀 틀이 잡혀 가는 것 같습니까? 일단 아웃라인을 잡고요. 디테일하게 전정가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년 1년 이렇게 해서 쪽 안쪽에서 가마들을 이용해서 새순을 받죠. 새순을 받아서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채워서 축구공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내년에 이 굵은 가지들에서 숨은 자마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봄 되면 약 한 2, 3cm 정도는 고사를 해요. 가을 전정이기 때문에 봄에 하면 좋은데, 봄에 제가 나무 시장을 개장하게 되면 많이 바빠져서 이렇게 가을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그 완성목들은 늦은 가을에 해도 되고 여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린 나무들이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완전히 나이가 워낙 오래된 아이라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화이트 핑크 셀렉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장금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